메타포 리판타지오 체험판이 떴길래 플레이해봤습니다. 제가 플레이할 땐 플스 버전만 있어서 플스로 했는데 영상 만들 때쯤 보니까 스팀 버전도 나와 있더라고요. 해보실 분들은 원하시는 플랫폼에서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생각보다 플레이 타임이 상당히 깁니다. 제가 4시간 가량 했는데도 아직 덜 끝냈고요. 데모 플레이 타임이 한 5시간 가량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게임은 아주 잘 만들었고 재밌습니다. 다만 호불호 요소가 있는데 이걸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르소나 시리즈, 특히 페르소나 5 로얄 해봤는데 너무 재미없었다. 내 취향이 아니었다 하셨던 분들, 이 게임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세계관이랑 스토리, 캐릭터, 분위기 이런 건다 다르지만 기본 게임의 베이스는 그냥 페르소나랑 완전 똑같습니다. 주인공이 각성해서 아키타입 힘을 얻는데 이게 페르소나랑 같고, 벨벳룸 같은 공간도 도서관이랑 같으며, 전투라든지 우리가 알던 모든 시스템이 기존 페르소나랑 똑같아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수 있겠죠. 즉 페르소나류의 게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거 아마 인생 게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저는 페르소나 시리즈를 항상 중도하차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턴제 전투, 두 번째 주인공이 고등학생이고 심지어 학교 생활을 하는 내용들라 너무 좋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입을 못했었죠. 메타포 리판타지오는 세계관이나 분위기, 브금 완전 제 취향이었습니다. 약간 진격의 거인 느낌 나기도 하면서 특이하고 잘 짜여진 스토리, 이런 느낌이 들어서 몰입하기 좋았어요. 다만 컷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니메이션 장면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런 식으로 스토리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중간중간 애니 보는 느낌도 나고 음악도 너무 좋았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게임 본편을 구매할까 말까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재미없는 전투입니다. 역시나 저도 턴제 전투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페르소나 시리즈 엔딩 못본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전투 때문이에요. 턴제 전투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특히나 전투 명령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느린데, 전투 끝나고 나서 경험치 얻으면서 포즈 잡는 장면, 이게 너무 지루해요. 거의 여기서 항상 2초는 먹고 들어가고, 심지어 전투가 엄청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게임의 모든 게 마음에 드는데 전투가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나마 정말 개선된 점은 적 레벨이 나보다 낮을 시 그냥 한방 컷으로 인카운터 안 들어가고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경험치도 그대로 먹으면서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전투를 스킵하는 기능이 생겨서 그래도 페르소나보다는 훨씬 나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턴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스킵 기능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투가 지루했거든요. 당연히 플레이를 더하고 중후반부로 갈수록 스킬이 늘어나고 전투도 더 다양해지고 더 풍성해지겠지만, 턴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의미 없을 겁니다. 그냥 나한 방, 너한 방, 사이좋게 나누는 거, 이 자체가 몰입감이 떨어질 테니까 말이죠. 그렇기에 이런 방식은 기존 페르소나에서 느껴보셨을 테니, 난 남들이 페르소나 그렇게 재밌다는데 난 노잼이라서 도저히 못하겠더라 하셨던 분들은 메타포 리판타지오 엔딩 못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페르소나를 정말 재밌게 하셨던 분들은 아마 메타포 리판타지오 재미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편의성은 도좌졌지, 초반만 해봐도 세계관이랑 스토리 너무 좋지, 음악도 엄청 웅장하지, 아마 인생 게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체험판 플레이 타임이 5시간 가량 되기 때문에 꼭 플레이 해보시고 본편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세이브 파일 연동까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저도 지금 너무 갈등됩니다. 제 기준 음악, 스토리, 세계관, 분위기, 캐릭터 전부 다 제 취향 저격인데 전투 하나가 너무 심하게 저랑 안 맞아서 말이죠. 심지어 전투가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거 무시하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일단 저는 체험판 남은 거 마저 다 해보고 곰곰이 고민해봐야 될것 같습니다.